여러분들 오늘 독서 복음 중에 전날에 복음 독서를 요약을 한번 해보셨죠? 요약을 하신 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요약한 묵상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나한테 적합한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리고는 강문을 들으시고 또 찾아낸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하는 말, 내가 대화하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죠. 편안한 장소에 가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이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주신 적합한 메시지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해서 또 글을 잘 쓰시는 분은 글을 좀 쓸 수 있죠. 시인들은 시도 쓸 수 있고, 그걸로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상상을 할 수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재능을 이용하면 좋아요. 노래를 좋아하면 그 주제에 맞는 노래를 찾아 부른다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묵상을 좀 하는 건데, 묵상은 뭐냐면 그 짧은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메시지를 나한테 주셨는데, 나한테 이 메시지를 살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를 주님께 청원을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죠. 뭔가 그냥 무조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할 때 좀 달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청원과 함께 그 나한테 주신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아요. 담으면 내 마음에 담은 목소리가 나와요. 그게 하느님의 목소리예요. 아주 구체적이죠. 말씀과 내가 만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특별 묵상이라고 하는 거고, 이냐시오 묵상법이라는데, 여러분 이것은 천주교는 다 똑같은 기도예요. 이걸 의식기도라고 하는데, 의식기도 중에 고해성사가 바로 이 의식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해성사는 어떻게 해봐야 처음에 성찰하잖아요. 그죠? 성찰. 나를 들여다본다 그랬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특별성찰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래서 고해성사가 성찰을 나를 들여다보고, 두 번째는 통회하는 거죠. 그죠? 통회. 통회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통회. 참회, 통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찰, 통해, 그 다음에 결심. 내가 다시 안 그러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성에 들어가서 고백을 하고 보석을 받는 건데, 의식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여러분 아침 기도할 때나 저녁 기도할 때나 삼점 기도할 때나 모든 기도는 또 의식기도예요. 고해성사 다섯 가지 중에서 고해성에 들어가서 보는 고백하고 보석을 뺀다 한다면, 성찰, 통회, 결심, 그 전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은총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지나가면 감사가 많은데 또 안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은총을 청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께서 날 도와주셔서 나를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꼽는 거예요. 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의식기도가 결국은 나를 들여다보는 기도예요. 그런 점에서 고해성사는 뭐냐면, 내 결핍된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하느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결핍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오해력이 있을 수 있고 이해력이 있지만, 어떨 때는 오해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채울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내 결핍을 내가 스스로 보는 것이 큰 은총이에요. 그리고는 사랑으로 채우는 거죠. 또 내가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쁘고 충만할 때는 또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거죠. 부족한 건 주님 사랑으로 채우고, 충만한 건 내가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웃사람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완전하게 갈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독서 복음을 저는 어떻게 요점을 보고 그다음에 나한테 주신 그 메시지가 뭘까 봤더니 제 1독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율법 교사 가멜리엘이 바리사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쭉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거고, 하지만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느님에서 왔느냐, 그 식별의 말씀을 오늘 한 겁니다. 이게 식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식별은 알아차리는 걸 얘기해요. 오늘 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5천명을 모은 기적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고 정말 가엾은 마음이 들고 또 먹을 것을 좀 주고 싶으니까 제자들한테 특히 필립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살수 있냐 물어봤는데 필립보는 돈 계산하는 거, 돈 계산. 장소는 그런 거지 어떻게 방법을 봤는데 돈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나눠줄까 하는 장소, 또 어디라는 건 장소고 또 적당한 그런 걸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필립보는 일 중심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 중심으로. 이게 5천명이면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하고 이게 동문서답이죠, 그죠? 각자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시몬 동생 안드레아는 보리빵 5개에 물고기 2마리 있는데 턱도 없어요. 경청을 잘하는 것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 자기식으로 알아들어 자기가 다 뜻을 자기식으로 합니다. 영성가들이 이구동성을 2000년 동안 내려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기준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영성가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시고 자리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기도관이 미사하는 빵을 들고 또. 그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계산을 안한건 아니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떤 거냐면 하느님의 시선, 오늘 제 1독서에서 가므리엘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느님에게서 온 것에 대한 그런 표징으로서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물고기도 그래서 보게 되면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하는 표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말 있죠.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 세상을. 하느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못할 일이 없다. 하느님의 기준은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나쁘다는 게할수 없어요. 일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서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 시선으로 보느냐. 내 시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시선이 좋으니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과 하느님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만 알아도 방법은 나오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차이를 알면 차별하지 않는데 차이를 모르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거야.
걱정되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내 기준으로만 살아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은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의식성찰, 의식기도죠.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방식 똑같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에 대응하는 나의 모습이 보여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필립보나 안드레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에 반응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자기식이었잖아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까 했는데 200데나리온이다. 이걸로 떡도 없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성당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과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이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하느님의 시선이 될 수 있다고 축복을 드립니다.